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2월 18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500 3대 지수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49% 상승, 나스닥 0.84% 상승, 반도체 지수 0.17% 상승. 자, 독일도 전고점 돌파한 시도 이후에 양호하게 0.75% 상승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경기 부양책 9천억 달러 정도로 공화당과 민주당 체결할 가능성 높다라는 기대감 나와 있고요. FED에서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 기조 그대로 유지하고 경기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부양책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도 이제 사용 승인 임박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 대비해서 2만 3천 건수 조금 늘었습니다만 다른 호재가 더 시장에서 양호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90을 하회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조금 1080원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로화라든지 보시면요 계속 강세 보이죠. 유로가 그러면 달러는 약세죠. 자, 엔화도 추가로 하회하는 강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앞으로 계속 달러가 약세를 계속 가져가는 한 미국 시장도 계속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전일도 큰 폭의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요. 지켜야 될 선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흔들어댑니다. 그 흔들어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보고 대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일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5.5, 점점 축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백워데이션이 아주 제가 최근에 잘 보지 못한 그런 백워데이션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선물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이 베이시스인데요. 코스피 200의 가격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죠. 그러면 저 베이시스를 좁혀와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6월 만기, 그러니까 6월 월물초, 9월 월물초 이런 것을 다 비교해봐도 크게 그 범주에서 넘어서지 않았는데요. 0.2, 마이너스 뭐 1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5가 넘어간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 하면요, 선물을 강하게 당겨서 마이너스 폭을 축소를 시키든, 아니면 선물의 상승폭보다 코스피 200을 더 많이 빼서 그 폭을 줄여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물을 땡기고 프로그램 매도는 코스피 200을 팔아야 되니까 나오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틀어 막아놓고 선물을 좀 땡기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거는 잘 몰라요.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못 보이는 이유 저보고 대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대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안에 큰 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땡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코스피 200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종목이 올라가도 올라갑니다만 비중이 많이 차지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땡겨버리면 아까 그 베이시스 축소를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틀어막아 놓지 않았나.
자, 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적당하게 차익 실현해 나가시기를 일단 권유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좀더 탄력 있는 종목군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합니다만, 좀더 탄력이 강한 그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 던지라 소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어저께는 기관 외국인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자신들이 뭐 승리했다. 그 말은 뭐 균주 도용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21개월 금지 조치니까 자신들한테는 좀 유리한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전일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시호가 다시 반등 시도 넣으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20일 반드시 셀트리온 지지해야 된다. 전일 추가 매수도 좀 했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 부위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숨고르기 양상이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상황. 자, 최근에 진단 키트 시젠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편인데 아직까지 저항을 뚫지는 못했으니까 여기 저항을 올라타는 24만 원 이상에서 저는 관심 한번 가져보자. 일단 그렇게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G 섹터 KMW가 먼저 돌아섰고 에스테크와 같은 종목이 같이 따라가려는 그런 시도.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쪽에 상당히 강세 보이는 종목들 많은데요. 자, 정부 정책주를 할수 있겠죠.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그러나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많이 치고 간 종목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상승 전환 만약에 유니스니가 지금 상당히 이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5,500원대 그리고 5,800원대 정도의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유니슨도 한번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 홀딩 중인데요. 중간중간에 수주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나올 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저항도 일단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새롭게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LG와 21권역에서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자, 수익은 뭐1% 남짓이었는데요. 시장이 전일 막 흔들릴 때 일단 끊었다가 다시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재편입. 에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뭘 그리 던졌다, 다시 사놓았다 하냐고 닥터케이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더 빠질지, 이렇게 반등을 해서 그렇지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닥터케이는 기본적으로 비중을 축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물을 확 끌어당기면서 반등 시도 넣으면요 다시 재편입. 그렇게 발빠른 매매가 현재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화면 구성이 좀 바뀌었죠? 야, 한전이 미쳤어요.
자, 코스피 0.04% 상승 출발. 코스닥 0.17% 상승 출발입니다. 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1.26%죠. 시장은 상승 중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안 간다. 일단 예측 안 틀리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그 전략을 빨리빨리 간파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요, 건설주도 그렇고 강세를 보였던 철강주도 그렇고 조정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 바톤 이어서 못 올라간, 비교적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다. 한전과 같은 종목. 야, 7%도 봐. 와우. 대용제약이는 어저께 강세에 이어서 12% 더 상승. 자, 미국 선물 뭐 적당한 흐름입니다, 현재. 자, 오늘 미국 선물 만기일이에요. 자, 변동성 좀 있는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현대모비스. 오늘 추천주 현대모비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지지권이에요. 어제부터 사 들어갔어요. 어떻게 한다? 지지에서 매수하고요. 적당히 끊어내고 밀리면 다시 지지권에 재매수. 자, 셀트리온도 비중 조금 늘리고 싶으신 분은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조금 더 늘려도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린 뉴딜 섹터 한번더 치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양호, 2차 전지도 양호. 다시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추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린 뉴딜과. 자, 비교적 1, 2, 3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가 조금 밑에
단에 있는 애들보다는 좀 얕습니다만 코스닥 관련 2차 전지주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추가 상승합니다. 자, SK바이오팜 추천 드렸었죠. 20일 돌파 시도 나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3거래 연속으로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 유입. 자, 별로 간거 없기 때문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0일 지켜야 돼서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외국계 매수 좀 들어왔습니다. 신세계는 뭐 중장기 하는 데는 별 무리 없는 권역이고요. 자, 오늘의 추천주 현대모비스는 20일 권역에서 반등 시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크게 나빠서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도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거좀 궁금해 해야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팬클럽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자,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실 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쾌히 수익 공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삼성전자 우선주 40% 수익 차익 실현 했어요. 에스테크, LG화학 밑에 보시면요. 계속 쭉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모비스도 챙겨 먹고 난 다음에 6% 챙겨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 그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매수. 올라가면 또 먹는 거거든요. 자, 이엠짱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닥터K의 매매 패턴이 아주 주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물량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 스타일이 원래 닥터K 스타일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게 주요하고 있어요. 주도주 성향의 종목이 쭉 랠리하는 장세는 아닙니다. 주도주가 빨리 바뀝니다. 삼성전자 닥터K가 매수 언제 하라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55,000원에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끌고 가는 걸또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 방송을 중간에 녹방을 좀 끊었었는데요. 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보는 거. 그쵸? 보실 분만 보시고, 녹방 중간에 끊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정돼 있는 생방송 시간 동안 같이 녹화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밀려요. 보합권으로 다시 밀립니다. 미국 선물이 좀 주춤하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이 매도 좀 많이 나오네요. 엄청 흔들어댑니다. 엄청 흔들어 대요. 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5 이런 거잘못 봤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어저께 한번더또 통화했습니다. 그죠? 우리 다른 전문가랑 야, 베이시스 토의를 좀 했거든요. 제 생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가져야 돼요. 시장의 움직임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야, 이 마이너스로 민다. 퍽 밀었다가 끌어 당기고.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간다. 일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라가면 어떡해요? 부끄러워서. 그죠?
근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묶어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계속 매도 나옵니다. 강하게 3% 4%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지금 18일 아닙니까? 연말까지 강한 랠리 나올까 싶잖아요. 자신 없습니다. 호랑지 내리는 거 보이시죠? 당일치도 맞추기 힘든데 그까지 어떻게 맞춰요? 기조만 대충 파악을 그렇게 하는 거지. 여하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는 초강세는 현재는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며칠 조정받았던 포스코, 현대제철, 건설주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 매도 나오면서 선물은 외국인이 1,700개 사주고 있습니다. 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좁힐지, 어떤 식으로 좁힐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폭이 지금 365.85 빼기 371.52가 베이시스거든요. 마이너스 5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좁혀야 될것 같습니다. 좁힐 겁니다. 대림산업이가 키 맞추기 갈 거다 그렇게 예측한다 그랬거든요. 딱 지지권에서 반등합니다. 오늘 건설주가 먼저 갔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GS건설은 아직까지 조정권입니다. 대림산업이가 키 맞추러 간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사진 않겠습니다. 지금 포트가 너무 많아요. 조금 눌려준다면 매수 가능, 어저께 정도 매수 가능한 거죠. 그죠?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슬쩍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날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휴미순이가 슬슬 시동을 걸기는 걸고 있어요. 에, 실컷 먹여놓고 퍽 떠는 경우 많거든요. 옛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랬어요. 진짜 애먹이었거든요. 제가 딱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 여기 맞나? 55만 원 간다 딱 그랬거든요. 여기 아니네요. 더 앞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질질질 거리고 진짜 안 갔거든요. 뭐야 이거? 잠깐만요. 아, 맞죠? 여기를 보고 착각했어요. 그죠?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안 갔어요. 이 가는데 가는데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55만 간다 그랬습니다. 풀 베팅해라고. 50원 갔습니다. 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오면 두드려 맞고, 내려오면 받치고, 상당한 공방은 있어요, 유니슨. 꿀물님, 오중, 드림님, 고운님, 다 반가워요. 인사했는데 또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 인사했는데 센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쵸?
자, 수현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시 다 던졌어요? 오케이. 자, 시장 반등합니다. 진짜 재밌네. 편하게 안 보내줄 것 같아요. 편하게 안 보내줍니다. 지금 뭐 해결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근데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주 현대모비스 일단 양호합니다. 20일 딱 붙었기 때문에 살수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전고점 셀트리온도 살수 있습니다. 39만 원, 40만 정도 목표치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 20일 깨지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밑에 또 받치고 있습니다. 32만 원권대 지지권 있으니까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여기 좁은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지금 탄탄하게 우상향 받쳐놓은 상황에서 조정을 예를 들면 이렇게 조정받는 게 좋아요. 막 너무 시끄럽다 지금. 조정을 이렇게 갖다가 크게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조정을 좀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옆으로 숨고르기로 슬슬슬슬슬 옆으로 횡보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게 좋다. 1번. 아니야. 횡보로 옆으로 슬슬슬슬 조정받는 게 좋다. 2번. 디스코 반가. 그렇습니다. 옆으로 슬슬슬슬 횡보 조정받는 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자, 이 조정이 원만하게 딱 마무리 되면요, 퍽하고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장담을 못해요, 지금 현재. 장담을 못합니다. 워낙 계속 조정다운 조정 없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만 추가 상승 시에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 쪽으로 튼다면요. 막 힘겨루기 내지는 횡보로 충분히 숨고르기를 양호하게 마치고 있는 상승한다면 양호하게 마치는 거기 때문에 상승한다면 추가로 강하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하는 거 좋은데요.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녹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생방송 중이라든지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게 소통이 좀 활발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별로 없는 게 좋을까요? 댓글 다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녹화 방송 보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죠? 제 노력이 아직까지 모자란가 봅니다. 더 노력할게요. 그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춤만 안 추면 된다고요? 지금 말고라도 나중에 녹화 방송 같은 거, 그죠? 여러분들 좀 보시고 조금 활성화가 돼야 제가 힘이 날거 아닙니까? 50조회가 뭡니까? 그죠? 그렇게 방송이 시원찮아요? 그죠? 50조회가 뭡니까? 그죠? 어저께 추천했던 SK 바이오팜 갑니다. 가요. 자, 카카오 노 프로블럼. 핸드모비스 오늘 추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일단은 소폭입니다만. 자, 셀트리온 리딩 누구보다 퍼펙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돈 다음에 좀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니까 시중에 이야기하는 셀트리온 매매 저하고 한번 붙여보십시오. 제가 자신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들고 있으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기 40만 못 넘어가면 평가 손이에요. 평가 손. 그죠? 사고 팔고 몇번한줄 알아요? 39만 원에 매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매수 올라가면 먹고 또 먹고 해요. 그죠? 무조건 팔지 마라 하는 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까?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면 되지. 라는 게 닥터 K의 지론입니다.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면 되지.
자, 꿀물님이 삼각수렴이다. 그렇죠? 깃발형. 그렇죠? 이렇게 깃발형. 요거는 깃발형인데 밑에가 틀어막혀 있고, 그렇죠? 위에 아까 동생들보다는 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다른 애들은 지금 위에서 한번더 치고 갈라 폼 잡고 있는데, 그죠? 셀트리온이 밑에 있거든요. 깨기보다는 이거 한번 추가 상승할 가능성 좀 있다라고 지금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39만 원에 매도한 이후에, 그죠? 올라가면 또 먹는 겁니다. 근데 아, 엄청난 수상함이 들어가 있다 보거든요. 저거 한번 퍽 하고 밑을 쳐질 수도 있다. 근데 안 쫍니다. 일단 안 쫄아요. 셀트리온 혼줄 빼게 밑으로 하면 뺄 수도 있다 싶은데 별로 안 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셀트리온 거의 관심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닥터케이의 환상적인 매매가 셀트리온에 여기서 있었거든요. 이거 제정신 차리겠습니까? 이거? 이거 제정신 차리겠냐고요. 그죠? 끊어먹고 다시 사고 사자마자 날라가고, 그죠? 여기서 다시 끊어버립니다. 40%입니다. 40%딱 여기서. 못된 행사머리를 합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은요 샀다 팔았다 되게 많이 해요. 어저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초반에 조졌다가 흔들흔들거리면 밑에서 받아놓는지 아주 못된 행사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저 살려면 쭉 사주든지. 열락 흔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죠? 열락이 흔들어요, 지금. 근데 뭐 보고 눈치챔 된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에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밑으로 연락이 2,500개 매도 때리다가
끌어당기면서 끝났어. 그죠? 선물 어떻게 됐다? 수량으로 바꾸자면요, 1600개 당기면서 끝났어요. 그럼 진폭이 몇 개입니까? 4000개거든요. 얘들이 지 마음대로 해요. 선물,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갖고 놀아요. 동학개미가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고요? No.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사고 있다?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여기 봐요. 계속 팔고 있는데 2주째 누가 사고 있다? 잘 안 보일 테니까 개인만 신나게 사고 있어요. 그럼 한 여기 정도부터 개인이 신나게 사고 있는데, 그죠? 조금만 주춤하면 본전, 추가로 더 강하게 가면 뭐 다행이긴 다행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주춤주춤하면 별로 영양가 없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닥터킹은 어떻게 했다? 외국인하고 똑같이 괴를 따라갑니다. 외국인 형들이 신나게 파는데 우리도 뭐 팔아줘야죠. 그죠? 힘센 형한테 붙는 게 먹을 게 있습니다. 힘센 형한테 붙는 게. 인정! 딱 이러면서 형님아 좀 더! 이러면서 옛날에 닥터K가 재미삼아 숟가락 기법이라 그랬거든요. 외국인 형들 이렇게 잔치상 차렸을 때 숟가락 하나 팍 꼽으면 형님아 한 입만 이러면 그래 한 입 해라 하는데, 그죠? 참 이 비유는 참 안 맞습니다만 장사 안 되고, 그죠? 가게 망해가는데 가가 저 물 한 컵만 마실까요? 그것도 짜증나는 거거든요. 물 한 컵도. 그죠? 개업해가지고 장사 잘 되고 손님 벅적벅적하면 아유 들어와가지고 우리 여기 떡이라도 하나 드세요 이러지. 그죠? 시사는 다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힘이 세요. 따라가야 됩니다. 기조를 따라가야 돼요. 자 현물은 던지는데 선물 아직 안 던지죠? 아직까지는 버틸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야. 이번 월물도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전환 안 했어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그죠? 선물 아직 안 던져요. 선물 5,000개 7,000개 막 던지면서 현물도 막 팔아제끼면서 무너지면 그때 조정 확실하게 받는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쫙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어떻게? 포트폴리오 적당하니 구성해가지고요 좀 먹었다 싶은 건 차익 실현하고, 그죠? 이제 다시 반등하겠다 싶은 건 매수하고, 뭐 어느 지점? 여기 현대의 모비스와 같은 지점, 그죠? 설마 아니 제가 추천했다고 올라가는 걸까요? 그죠? 여기가 딱 갈만한 자리라서 그런 겁니다. 20일 이평선 지지권. 그럼 셀트리온은 어머나 아침에 살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올라가네. 어머나 살만한 자리. 중장기는 뭐다? 신세계 이런 거 중장기 가능해요. 신세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뭐? 현대건설. 현대건설 중장기 가능하다 했거든요. 날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퍼스픽 중장기 가능하다 했거든요. 날라갔습니다. 다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그죠? 한전도 샀어. 한전 어디 갔냐? 어디? 다 이런 포인트. 사자마자 날라갔거든요. 이걸 못 먹어서 그렇지. 와 대박이야 진짜. 아 그죠? 이런 포인트 딱 노리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포인트? 여기 딱 돌파 직전 여기 이거 돌파할 거라고 딱 예측한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빨리 들어갔어. 그죠? 여기 올라타는 날이 원래 딱 정석인데 이거 돌아선다 딱 예측하고
한 2, 3일 전에 들어갔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하락 추세 돌려내는 여기에 사시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락 추세 돌려내는 이날이 완전 포인트에 이날이.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 괜히 붙잡아가지고 언제 올라가나 언제 올라가나 하지 마시고. 자, 외국인 코스닥 땡깁니다. 크로스 직전. 제 예측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죽으라고 못 가게 눌러놓을 것 같아.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치고 간 날은 같이 뭐 관련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갈 때는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데리고 하고 옛날에 밑에 애들 다 죽여놓은 적 많거든요. 그런 상황 잘안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제 의견 받아들이실 분 받아들이시고, 프린트 딱 해요, 여러분들.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요,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참고하실람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딱 프린트 스크린 할줄 알죠? 해가지고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하실 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겠지. 그것만 한번 일단 노려보세요. 그것만. 그거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거 해보시고. 대림산업 85,000원. 딱 살만한 자리 샀네. 88,000원 여기 돌파한지 여부 체크. 이거 돌파한지 여부 체크. 더 가면 92,000원까지는 일단 갈수 있어 보이고, 더 치고 간다면 97,000원. 저항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전. 저거를 추세 돌려낼 때 기관외국이 대박 살때 눈치를 까긴 깠는데 추가 상승한 걸못 먹었어요. 야, 아쉽다. 자, 한국전력. KTNG도 요새 조금 돌아서서 하긴 하는데. 부산 퓨어셀. 삼성전자 또 매도입니다. 삼성중공업 매도. LG 디스플레이 매도. 하이닉스 매도. 자, 뭐 어떻다? 좀 같다 싶은 것들 외국인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 적당하니 수익률 확정 짓기 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LG전자, 두산 솔루스까지 매도. 수량이. 자, 좀 전에 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기준이에요. 조금 그래요.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저게 금액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체크를 잘 못했네요. 안 나옵니다. 지금 금액 기준으로. 자, 미국 선물이 약간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비한다면, 전일 미국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진 않습니다만, 추가 상승하려면요, 미국이 선물이 이렇게 좀 비실비실 될게 아니라 다시 상승한 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미국 선물은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오늘도 현선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일단 매수해주면서 기관도 선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적으로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이 지금 현재 약간 약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강하게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을 보면 건설주 조금 강세 보이고 바이오 강세고 그린뉴딜은 혼조세고 남북경협 쪽 비교적 강세 나머지 조금 혼조세 양상입니다. 그죠? 빨간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같은 섹터 안에서도 아주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쓱 섞여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가 비교적 강세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단기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에서 탄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뭐 소폭 매도니까 이 정도는 매도하는 축에도 안 속하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대형 우량주에 그냥 조금 던지고 있는 차익 실현 조금 하고 있는 정도지 공격적인 매도는 현재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외국인 선물이 플러스 지금 1,400개인데요. 갑자기 마이너스 막 2,000개로 돌변한다든지 하면서 여기 앞전 상황처럼 확 무너질 때는 긴장을 좀 해야 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확률이 좀 적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우리나라 장도 잘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주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서 좀 어떨지 몰라도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만 성공 투자할 확률 높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